자, 오늘 이 시간은 그 C 선반 2-4가 되겠죠? 2-4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하나 선택할 건데요. 도면은 구글에서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G71 도면으로 해서 찾으니까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G71 도면 이미지로 들어가고, 우리가 아직 항사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아직 깎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쭉 오다 보니까 요게 제일 아직까지는 좀 프로그램 짜기가 좀 완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도면을 가지고 정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정사 네, 참고하고 계시고요. 요거를 이제 스캔 떠가지고 도면 작업, 도면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스캔 뜬 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도면이 보이시고요. 특별히 도면 분석을 해보면 원점 오른쪽 중심에 있고, 그다음 파이가 20부터 해서 최대 60까지 있고요. 그다음 길이는 15, 15, 15, 10, 15,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양면 가공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빨간 점 보이죠?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돌려물어서 뒷부분 깎으면 됩니다. 원래 순서는 여기서부터 1차, 그다음 2차 가공 들어갑니다. 여기 1차 생략하고 2차만 하는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먼저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로 해서 프로그램 번호 만들어주시고, 주석은 2-4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선택, T01, T05, 0101, T0101. 이건 이제 황사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정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를 두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G50, S2000, G96, S1패, N03, 그 다음에 G50, X는 현재 도면 사이즈가 60이기 때문에 제로 사이즈 65로 해서 69 정도가 되겠고요. 안정을 이미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71 U R 조사 넣어 주시고 G71 P Q U W F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시작 넘버 G41 G50 X-2점 Z2점 들어갑니다. 그럼 G50 Z0점 들어가고요. 이때 F가 생략. 그다음에 이제 X는 현재 요 C2의 시작점 16까지가 주시고 뜻대로 안 되니 네.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반전을 다시 50 S는 10이요. 사이클 스타트. 오케이.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자, 요거 M0의 스탑 키 키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차단 게시 눌러주시고. 이상하다. 기계 운전 먹기를 분명히 안 해놨는데 기계 운전 먹기가 돼가지고.
자등한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지금 황사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요거 원점을 자동 잡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에 시작할 때 기계 원점 뽑기를 안 했는데, 기계 원점 뽑기를 안 해도 이게 변하네요, 값이. 나중에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변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모르겠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한계라고 뭐 봐야겠죠. 일단 프로그램은 이상 없습니다. 제가 깎이고 있고요.